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프로배구가 돌아옵니다. 오는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순천 팔마트육관에서 2022 순천 도드람컵 프로배구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9년 대회 이후 3년 만에 육안중으로 치러집니다. 대회 참가팀으로는 V리그 남녀부 14개 팀과 남자부의 상무팀이 출전하여 총 15팀이 참가합니다. 남자부 A조는 오리카드,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KB손해보험. 남자부 B조는 OK금융그룹, 대한항공, 국군체육부대, 삼성화재. 여자부 A조는 흥국생명, IBK기업은행, GS칼텍스. 여자부 B조는 페퍼저축은행,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KGC인삼공사가 속해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온라인 티켓 예매는 한국배구연맹 통합티켓 예매처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여자부는 8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남자부는 8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예매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순천 팔마트육관 매표소에서 외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현장 판매를 진행합니다. 또한 컵대회 굿즈 상품 세트와 경기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수훈 선수의 친필 사인볼을 증정하는 패키지 티켓 상품이 여자부는 8월 9일, 남자부는 8월 17일 오후 3시에 단 하루만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더불어 경기장을 찾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모자, 타월, 마그넷, 미니볼 등 6종의 컵대회 굿즈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선보입니다. 한국배구연맹 온라인 공식 쇼핑몰인 코보마켓과 스포츠 상품화 전문업체인 KN코리아의 라커디움에서 대회 개막일인 13일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